Times. 네, 머스탱인데 아주 가볍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머스탱입니다. 야, 소닉 머스탱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야. 머스탱이 지금 보면은 그냥 일반 머스탱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험험 모델도 있습니다. 머스탱 험험. 머스탱 험험 모델에 들어가 보면은 아주 무서운 검은 색깔 딱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검은색 험험 하나 메이플 통넥이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이 그냥 일반 머스탱도 메이플 통넥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디언 로럴 옵션이 아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래서 투톤 선버스트도 메이플 통. 오늘 하는 토리노 레드도 메이플 통. 그렇습니다. 이게 색상에 따라서 지판 옵션이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옵션 미리 확인하시고 예. 그 원하시는 옵션이 입고되는지 확인하시고 컬러랑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이 소닉 시리즈를 4시간 연속으로 쭉 해오면서 본 바 색상이 정말 화려하고 제대로 나왔어요. 네. 워낙에 종류도 다양한데다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기타를 시작할 때 자기의 그 어떤 색에 대한 취향 같은 거를 그렇죠. 이렇게 고려를 하고 싶어도 그런 컬러가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택지가 좀 적었는데 이번에 소닉 시리즈를 보면서 아까 저희가 이 앞에 소닉을 쫙 깔아놨을 때 든 생각이 야 오늘 진짜 화려하다. 중요하다. 색상만큼은 정말 화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초심자들이 기타 살 때 예쁜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유, 나중에 이제 기타를 뭐 오래 치고 그러다 보면은 좀 클래시컬하게 취향이 바뀌니까 막 이런 막 너무 다양한 컬러에 그렇게 맞아요, 관심을 맞아요. 많이 갖지 않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무래도 나 이 색 좋아. 이거 예쁘네. 예쁜 그래서 산 기타를 예. 더 잘 치게 됩니다. 예. 기타가 여러분들 디자인이 중요한 이유는 디자인이 좋아야 손이 가요. 맞아요. 그래서 초심자 때는 좀 예쁘고 좋은 기타를 쳐야지 연습량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런 포인트에서 이 소닉은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지금 3시간 연속으로 했는데 60점대 후반에서 70까지 지금 점수를 맞고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스콰이어의 저가 라인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4대 중에 마지막 머스탱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지난 시간 기타들과 다 동일합니다. 4대 모두 37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에요. 전장은 101cm, 무게는 2.88kg, 두께는 33+2mm, 12프레트 뚜렐레는 77mm입니다. 포플러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넥에 C쉐입 그리고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너트는 신세틱 본넛 스트링 게이지 009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트너비 42mm고요. 지판은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10mm, 22 내로 톨프렛이고요. 세라믹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6 세들 탑로드 하드테일 블락 세들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 결이 곱네요. 그냥 네. 그대로 그냥 쭉쭉 듀얼리스트고요. 되게 술술술 잘 넘어가고 나름 되게 옹골찬 느낌이 듭니다. 깔끔하네요. 네. 마샬게. 반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드백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오늘도 내일이면 시리즈 가나요? 내일이면 나도 이겨요. 이걸로는 내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커트 코베인? 아. 내일이면 커트 코베인. 알겠습니다. 네. 이 시작하는 분들에게 꿈을 주는 네, 한 줄 평을 주시네요. 내일이면 나도 커트 코베인. 알겠습니다. 그 커트 코베인 썼던 모델이 이제 제그 스탱이니까 네. 머스탱의 그 감성이 있죠. 네.
네, 저는 지금 소닉 시리즈로 한 줄평 가고 네. 있는데 오늘 사운드는 뭐랄까 되게 똘똘하면서도 아주 그 되게 깔끔한 느낌이죠. 네. 깔끔하고 똘똘한 느낌. 그래서 저는 스마트 소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0이고요.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69점. 오,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 점수. 자, 오늘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은 제일 처음 등장했던 소닉 텔레캐스터가 내일은 키스 리처드 67.5 나왔고요. 그 다음 시간에 나왔던 험싱싱 모델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죠. 70. 가요에서 아까지 멀티소닉. 그 다음 그 하드테일 험버커 하나짜리가 내일은 나도 이교영. 네, 그리고 스쿼드 67.5 이렇게 나왔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점수에 해당하는 69점이 나왔습니다. 소닉 머스탱 같이 보셨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저렴한 기타 라인업이 또 스쿼드에서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남은 모델들도 저희가 기회 될 때마다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닉 시리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